자, 이 그림의 제목은 여유주의 탄생 일곱 번째 드래곤볼입니다. 드래곤볼은 그렇다면 일곱 개를 모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. 그래서 우리 영채마을 가족들의 소원이, 제 제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유주 일곱 개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를 제일 크게 그렸어요. 완성 드래곤볼에서 여유주의 탄생 7번입니다. 이 색깔 밑에 바탕은요, 그 흰색을 먼저 흰색 베이스로 해서 검정색 물감으로 이렇게 조금 번지는 기법으로 그리고 안쪽에는 검정과 또 이 황금색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약간 깊이를 주려고 스프레이를 또 써서 마감을 했어요.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색깔, 신비한 색깔들로 흰색과 곤색과 여러 가지 색깔들로 지금 기적을 일으키는 드래곤볼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. 기적을 일으키는 드래곤볼 여유주의 탄생 일곱 번째입니다.